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2억 명의 시청자분들과 아프리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5천 명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힐링 스타듀 밸리 간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 가을을 나고 있는데 한번 간만에 진행해보도록 하죠. 1년 가을 13일차네요. 13일차. 저는 힐링팜, 그쵸? 이게 K로 보이는데 H입니다. 힐링팜을 운영하고 있죠. H어도 말이 안 되네요. 어쨌든 갑시다. 오늘도 할 일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화면하고 제가 이거 들어와서 인게임이니까 브금 좀 맞추고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사운드 크기는 요 정도면 되겠지? 좋아, 일단 날씨로 봅시다. 모찌님 반갑습니다. 내일의 날씨는 구름이 많고 바람이 세다. 별거 없네요. 오늘은 새로운 시청자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분이신데 제갈량 방송에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영혼이 좋고, 이거 운이 좋으면 여러분들 게임에서 약간 아이템 같은 게 좀 잘 나오거나 뭐 약간 이득이 되는 요소가 있어요. 채팅창을 좀 줄여주세요. 왜 화면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일부러 좀 늘려봤는데 오늘.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좋아요. 일단 내가 아이템을 도끼를 맡겼구나. 도끼를 금... 아니구나. 도끼 있구나. 곡괭이를 맡겼네. 곡괭이를 맡겼고, 그 다음에 이제 괴 같은 거는 뭐 도구찾기에 에비게일 생일 챙기기 크랜비... 아우 감사합니다. 또 그런 정보를 나보다 내 게임을 더 잘하는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아이템 정리를 좀 해야겠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정리 좀 해주고, 대장간 가면서 일단 정동석 좀 깹시다. 정동석도 깨주고, 그 다음에 이거 씨앗무더기나 이런 거 좀 넣어주고. 씨앗 23개 있네. 좋아요. 이 정도면 됐고. 진흙 제가 좀 재벌이죠 여러분들. 1년차에 엄청난 돈을 번. 잡초, 풀떼기. 풀떼기는 내가 여기다 놨지. 풀떼기. 자, 요 정도면 됐어요. 요 정도면 됐고, 아이템은 먹을 거 여기다 옮겨주고 갑시다. 오늘 또 이렇게 아래 내 자식들의 수확날이지. 크랜베리의 수확날입니다 오늘이. 일단 뭐 위쪽에 있는 거는 물을 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먼저 물 쭉 주고, 저 아래 있는 거 수확하죠. 오늘 농장의 기쁨이란 역시 수확이죠. 수확. 뭔가 이제 열심히 키워낸 농작물을 딱 이렇게 수확할 때의 그 기쁨,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이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물 좀 더 떠와야겠는데 이거. 우리 스마슈도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스마슈입니다. 근데 길막 하지마. 아, 오늘 와인도 맞아. 몇 개 남았었어. 내가 기억하기에 아마 와인도 몇 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게임은 이렇게 뭔가 평온하게 농사지면서 그냥 일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호감도 시스템 같은 것도 있어서 NPC랑 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고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약간 휴머니즘이 넘쳐나는 게임이죠. 일단 오늘 동굴 한번 가볼까. 동굴. 박쥐가 일을 안 했군. 일단 와인 거둬야겠죠. 아마 와인이 났을 거야 지금. 일단 크랜베리 넣어주고, 이 와인통은 작물의 생산 가치를 3배로 올려줍니다. 3배. 약간 이 와인이 숙성되는 기간,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숙성을 마치면은 이제 그 가치를 3배로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뭐야, 화면이 멈춰. 왜이래 캐릭이 안 움직여. 왜이래 렉 걸렸어. 됐다 깜짝이야. 소닉이어서 또 버그가 걸릴 뻔. 와 진짜 요즘 버그와의 싸움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좋아, 여기 다 넣어주고. 됐어. 이거 다 술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술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이 수액채취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요 수액채취기에서 나는 이 수액 가지고 저 양조통을 만드는 거라서 이 수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3개나 놨군. 이거 내가 채취기가 몇 개였지? 22개였나? 총?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3개였나 2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제 우리의 이쁜 쉐키 크랜베리를 수확해봅시다. 코인! 아 또 이게 아 그냥 아 맞나요? 그랬나요? 괜찮습니다. 따라란. 아 포도 볼 안 줬군요. 알겠습니다. 내려가면서 주죠. 수액은 그냥 킵해두지 뭐. 지금 양조통 바로 만들지 말고 킵해두고 포도는 내려가면서 줄게요. 아 이 뭔가 엄청난 수확량. 여러분들 원래 1년차에 이 정도 수확량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는 정말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 아니야 힐링입니다. 저는 고생하지 않았어요. 힐링. 그렇죠? 캐릭터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대해준 힐링의 대명사 제갈량의 농장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좋았어. 딴따라단. 와 진짜 많다. 거의 한 1000개 될 것 같은데. 1000개? 한번 수확할 때 크랜베리 1000개 정도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봄철에는 맨날 쪽파나 먹고 막 마치 무슨 웅녀 마냥 마늘과 쪽파를. 아 근데 이 진짜 따는 소리 청명하지 않습니까? 뽁뽁? 뽁뽁? 이게 유튜브에 이제 스타듀밸리가 아마 41편인가까지 올라갔을 건데 이게 계속 연재식으로 되고 있어요. 연재식으로 이렇게 좀 하나의 전원 드라마 느낌으로 마치 여러분들 어렸을 때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막 이런 게임 마냥 이제 연재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오늘 보셔서 앞에 내용이 이해 못 가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쭉 아마 시간 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만화책 한 번에 빌려서 보는 기분? 약간 그런 기분으로 야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보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몰아보기. 그래 몰아보기. 나는 솔직히 스타드밸리가 내가 인기가 없을 줄 알았어.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하는 게임이하고는 게임들하고는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저는 보통 이제 스피드하고 좀 약간 막 쏘고 죽이고 이런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 게임은 좀 특히 내가 이제 하면 좀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줘서 이제 평일 방송에도 맨날 그러죠. 아 제갈량이 오늘 스타디 안 하나요? 막 이 정도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뽁뽁 거의 다 닦고. 야 진짜 마른데? 야 1000개가 넘었어. 와 1000개가 넘었어 진짜. 까마귀 안 본 게 자랑이야? 지가 일 안 했다고 지금 내색하는데? 아, 따. 좋았어. 예스. 나 포도 물 줘야겠죠? 여기. 있는지도 몰랐네. 이거 포도입니다, 여러분들. 좋아. 가지고. 크랜베리가, 한 1200개 정도가 됐네요. 1200개 정도. 일단 넣어놓자. 열매 나는 곳에 일부 좀 넣어놓죠. 여기가 과일이었나 이게? 과일 그래. 이것도 넣어주고 금색도 123개야 진짜 많네. 이거 일단 한 500개 넣죠. 500개만 넣어주자. 어? 저 이 정도만 해주고 이제 요거 정리하고 이제 전 대장간에 가서 또 장비 찾아야겠죠. 지금 갑시다. 48세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 지렁이가 또 아 또 유물까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 방송을 보고 스타듀 밸리를 구매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보고 아 재밌어 보인다 이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보기에는 좀 이래 보여도 1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아 이걸 왜 16,000원이나 주고 사 이럴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아 금곡갱이 예스 곡갱이 제게 이제 금곡갱이가 됐네요. 금곡갱이 와인 안 팔았네. 와인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도끼도 금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금괴를 좀 가져올까 지금? 내 금괴가 다섯 개가 있을 텐데 금괴가 다섯 개가 있었나 내가?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평타 있어요. 평타 근데 캔슬이 없지. 여기서 만약에 제로나무처럼 있으면 슬라임 다 썰어버릴 텐데 이거는 약간 그런 재미예요. 그러니까 뭐 재미의 요소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다마고치 하는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바쁘게 서울이나 뭐 이렇게 일상생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왜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도시생활에 지쳐가지고 귀농하는 분들도 많은데 약간 그런 좀 뭔가 편한 맛?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편한 맛. 그쵸. 약간 만족감 같은 것도 좀 있고. 일단 정동석 깹시다. 여기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 아마 그 드워프제 투구 이거 한번 기증했던 거라서 뭐 더 나와도 필요도 없는데. 석탄 이건 뭐지? 포카리 스웨트? 천둥 달걀. 그 다음에 요 정동석 제발 아이템 좀 좋은 거. 석탄 10개. 와우 석탄 10개면 여러분들 15,000원 아 1500원이에요 1500원 저 꽤 돈이 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금 도끼 와 만원이나 가져가. 금 도끼 만원이야 만원. 도둑놈이구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필요 없고 이제 저거나 기증하죠 박물관. 아이 그만 너 필요 없어 질척이지마. 석탄은 또 제가 저번에 500개를 샀죠. 그래서 이제 모자랄 게 없죠. 박물관의 기증 요거 기증합시다. 이것도 기증을 많이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60개 아마 그럴 거예요. 초반에 60개를 기증해야 됩니다 빠르게. 말이 되게 이쁘죠. 오늘은 좀 약간 광석을 좀 캐긴 캐야 되는데 나 제 말의 이름은 야타입니다. 야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이름은 스마시고 내가 광석이 몇 개 있나 좀 보자. 광석이 좀 모자라 지금. 광석이 지금 내가 철괴랑 동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좀 있네. 구리랑 철은 있고 구리랑 금을 좀 캐야겠다. 구리 금 구리랑 금이 좀 모자라겠네요 지금. 그 다음 수액이 내가 몇 개 있었지? 수액? 수액이 없네. 수액이 수액이 나면은 이거 다 모아서 하면 되니까. 내가 수액이 없었나 지금? 수액이 없었나요 제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도둑이 들었나? 어! 중요한 걸 잊었다. 예이 맞아. 결혼은 아직 1년차라서 일단 2년차에 진입한 다음에 하려고 해. 2년차 때 와인 팔아주고. 이 게임은 농장 힐링 게임 스타듀 밸리라는 게임입니다. 맞아 에비게일 생일이지 오늘. 맞아 생일 줘야 돼. 자수정 가져갑시다. 에비게일이라는 여자아이는 자수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아이지만 난 무려 자수정이 14개나 있지. 가죠. 이거 온라인 게임 아닙니다. 그냥 콘솔 게임이에요. 콘솔은 아니고 그냥 비디오 게임. 야 근데 에비게일이 위치가 되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얘가 보통 씨앗상점 주인 딸인데 다들 주말에는 좀 더 행복해 보이지 않나? 내가 메탈 슬러그 방송을 하기 때문이지.
왜 그런지는 뻔하겠지만 말이세. 그렇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는 매일 일해야 되지. 그렇지. 어쩌라고. 에비게일 여기 있나? 없어. 얘 찾아야 돼. 얘 어디지? 이게 NPC 호감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일날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가 각자 이제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 아이템을 적절하게 딱 주면은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일날은 이거 잘 챙겨야 됩니다. 가을에 에비게일이 어디 있을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 헨리다. 바닷가에 가고 싶어도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더 이상 바다에 갈 수가 없어. 오늘은 뭐라고 지내면 좋지? 오빠랑 라면 먹고 갈래? 자, 이제 자막 보세요. 그만 좀 징징대. 이 이기적인. 야, 이거 왜 자막이 이렇게만 들어왔지? 이거 안 됩니다. 헤일리, 미래에 내 여친이 될.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래. 그러지 마. 나 호감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겁니다. 남자랑도 결혼 가능해요. 아, 근데 이거 땡긴다. 뭔가 나쁜 남자 컨셉. 그래. 아, 근데 나쁜 남자가 욕하는 남자가 나쁜 남자는 아니야. 그래, 수채화로 하죠. 수채화로 무난하게 하죠. 무난하게. 아, 또 이제 멋진 생각이라고. 헤일리가 굉장히 이쁘죠. 인기가 가장 많은 캐릭이죠. 우리 헤일리 선물이나 주자. 아, 이쁜 자식. 배고플 텐데 초코바, 그쵸? 원래 달콤한 걸 싫어하는 여성들은 없어요. 크, 오빠 선물 줄게. 아, 이미 좋네요. 지금 선물은 일단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비게일을 찾아야 돼. 에비게일 어디 있을까? 가을에 에비게일이 어디 있을까? 제보 봤을... 아, 여기 아줌마들 많네. 에비게일이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니? BJ하나? 에비게일 어딨지? 찾아야 돼. 집이 씨앗상점인데 거기 없는 것 같아요. 낚시터에 있을라나? 그쵸, 노래 약간 좋죠. 이거 부금 제가 깐 겁니다, 여러분들. 어딨지? 아, 강가 낚시터. 광산호수 쪽에?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드드드드드. 어? 문소리가 났다. 부금이 원래 있는데 맵마다 다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어울리는 거로 틀었어요. 부금은 광산 밑 호수면 이쪽에서. 아, 로빈이네. 로빈 또 내가 선물 한번 줘야지. 크, 오다 준 걸 주니까 저렇게 행복해 하다니. 씨앗. 이쪽에 있나? 에비게일이. 여기가 호수 낚시터거든요, 지금? 강가? 없는데? 헤이즐넛 하나 얻었네요, 지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오다 주었다. 근데 저거! 로빈한테 선물 주면 가정 파괴범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아저씨 부인입니다, 여러분들. 없어, 없어. 안 돼, 찾아야 돼. 에비게일 어딨지? 다시 씨앗상점. 야, 근데 씨앗상점 닫았잖아, 지금. 닫지 않았나? 아까 바닷가에 없었는데. 그래, 씨앗상점 한번 다시 가보죠. 가보자, 한번. 있겠지? 아니, 생일 선물을 준다는데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녀? 술집이요? 술집? 근데 에비게일은 술 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입구에서 집어오는 거 대기 탈까? 되게 스토커 같고 좋은데? 좋아. 훌륭한 작전입니다. 그래, 오늘 생일 맞아. 아, 게임하러 왔을 수도 있겠네. 그래, 그래. 한번 가보죠. 제발. 에비게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니 없니 없니? 아 없어 없어. 아니 이제 집에 올 시간이야. 8시다. 아 방에 이미 들어갔나? 에비게? 에비게? 아니야 집에 없어 집에 없어. 지금 아직 집에 없어요. 에이걸? 아니구나 여기. 아! 쯧! 안 챙기겠습니다. 아 진짜 극혐이다. 우리 커피 카나님께서 만개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아 선물을 주겠다는데 역시 레아나 선물 줘야지. 레아는 샐러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레아야 오빠가 샐러드 사줄게. 장식들은 계절의 느낌을 부각시켜줘. 참 괜찮은 전통이라 생각해. 얘는 여러분들 그 조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오네요. 되게 약간 인기가 많은 투탑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어 레아도 이번주에 선물 줬네. 요번주에 선물 다 줬군요. 제가 다음주에 줘야겠네요. 괜히 샀군. 그럼 나는 바닷가에 줍줍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 작은 시간에도 놀면 안 돼요. 일을 해야지. 여기 아마 이제 지렁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산호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홍합 뭐 이런 게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주워다 팔면 또 아이템이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개밖에 없어. 오늘 완전히 조졌군. 그 다음 올라가다가 간만에 그 비밀의 숲에 가서 단단한 나무나 좀 캐고 라고 하려고 했는데 도끼를 맡겼네요. 하하하. 또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군. 나무를 좀 하려니까 돌려 그래요. 도끼를 맡겼군. 나무를 베지 못합니다. 그래 낚시나 해야겠네. 낚시하죠 낚시. 여기서 낚시 한번 해볼까? 여기 원래 여기가 낚시 포인트를 아닐거야 아마. 이것도 낚시 포인트가 정확히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는 아닐건데 뭐 더 이동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맵을 막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민물돔 이거는 저 왼쪽에 이제 움직이는 게이지바를 저 물고기가 팔딱팔딱할 때 이렇게 게이지바 안에 물고기가 있도록 조종을 해주셔야 돼요. 자그니베스 유부녀랑은 결혼이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쉽게도. 약간 진짜 막장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딴따란따란 딴따따란.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집 앞에는 막 달콤한 베리가 막 이렇게 자라고 있고 바로 집 앞에 막 강가에 가면은 이렇게 막 민물동 같은 게 막 이렇게 이렇게 딱 잡히는 이런 마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 막 이렇게 금은 보석이 필요하면은 바로 광산에 가서 이제 채광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마을이죠 여기가. 어 뒤에 누구 간다. 레아인가? 레아인가? 오 야 레아 같아 레아 같아. 야 레아 집에 간다. 잠시만 막어 막어. 레아 레아야 나랑 얘기 좀 해. 아 레아랑 얘기해야 돼. 밤인데. 아 fucking man. 아니 아 아줌마였구나. 아 좀 그렇군요. 레아가 아니었군요. 좋아요. 못 본 걸로 합시다. 잘못 봤다. 따라라란. 촌장님 싫습니다. 전 촌장님 싫어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저보고 촌장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세요. 왜 내가 어? 실제로 여친이 없으면 여기서라도 대리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슬퍼진다 말을 하니까.
어? 보석 나왔다. 굿. 시계는 제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거 제가 시간 조절하는 건 칼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내가 딱 자면은 침대에 딱 누울 때 1시 돼요, 1시. 봐봐, 딱 맞아요, 진짜.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시간에 있어서는. 딱 침대에 딱 누우면 1시입니다. 아니구나, 늦겠구나. 늦겠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될 것도 같은데? 아, 약간 늦겠네. 10분 늦겠네. 괜찮아요. 뭐, 늦어도 됩니다. 늦어도 돼요. 좋아요. 헤이즐넛. 블랙베리 팔아주고. 됐어요. 뭐, 이 정도면 됐고. 아니야, 1시 될 거야. 나를 믿어봐. 1시야, 1시. 봐봐. 맞죠, 여러분들? 1시. 봤습니까? 이게 이렇게 정확합니다. 시간을 1시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오, 와인 16개 5,000원. 굉장한 승률이군. 에이핑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6,000원. 뭐 나쁘지 않은 수확.